세상에는 참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제품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제품 만나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처럼 사고 후회하는 제품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품격 있는 리뷰 고니티비의 군입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가지고 써봤는데 아 진짜 이거 내가 왜 샀을까 생각이 드는 직접 구매한 내돈내산 제품 중에 정말 아쉬웠던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의견은 굉장히 주관적인 의견이 거의 다라는 거, 전부라는 걸 반드시 감안하시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요즘 시즌에 맞는 제품부터 시작하죠.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방안 장갑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좀 특별합니다. 왜냐면 안쪽에 열선이 깔려 있어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빨간색 불이 점멸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무려 60도까지. 되게 신박하죠.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걸 겁니다. 이렇게 밖에 추운 날에 써도 될 만큼 따뜻하냐? 이게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최고 60도까지 올라간다고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엄청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와, 이거 막 밖에서 쓰면 나 화상 입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상은 개뿔. 그래서 사실상 없는 거보다 나은 수준이지 이거 꼈다고 해서 밖에 어리석은 닌겐듯 나는 따뜻한 장갑 끼고 있는데 이런 우월감 하나도 안 듭니다. 그래도 제가 제품 설명을 드리면 안쪽에는 특수 카본 열선이 설치되어 있고 온도는 3단계로 저온, 중온, 고온 단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온도가 높을수록 사용시간은 줄어듭니다. 이 친구는 풀 충전해도 3시간 반밖에 못 써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3시간 반 사용하고 충전하는 것도 더럽게 오래 걸린다는 거죠. 소재 같은 경우에는 3M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기업에서 만든 신슐레이트 소재로 우주복에도 들어가는 소재를 사용해서 튼튼하고 보온이 잘 된다고 적혀 있고 디자인은 뭐 솔직히 이쁘진 않죠. 그리고 검지 부분에는 고급 정전 PU가 덧대어져 있어서 스마트폰도 터치가 가능해요. 그리고 외피에는 폴리우레탄 코팅 처리로 생활 방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날씨에 밖에서 쓰기엔 용이하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얼마면 살 수 있겠어요? 이 제품은요 98,000원입니다 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 기준에선 되게 비싼데 심지어 안 따뜻해. 저라면은 좀만 돈 더 보태서 브랜드 장갑을 살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실내에서 미리 켜놓고 히팅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시면은 보온성은 나름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이게 진짜 괜찮았었으면 주변에 선물도 많이 했을 거고 특히 저희 부모님한테 선물했을 텐데 저에게는 진짜 딱 없는 거보단 낫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이 제품도 어디 박사님께서 구매 중독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거기서도 추천한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산 제품 중에 가장 쓰잘데기 없는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UV 살균 케이스입니다. 역시나 이 제품도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스마트폰을 담아서 살균을 시키느니 자이스 렌즈 와이프처럼 살균까지 되는 클리너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닦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직관적이고 살균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역시나 제품 설명을 드리면 안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아이폰 13 프로 맥스도 이렇게 들어가서 닫히고요. 지플립 3도 이렇게 닫히고 홀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일단 이 제품은 안쪽에 UV 살균 이렇게 보라색 빛으로 나오는데 6분만 살균해도 핸드폰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까지 모두 다 죽일 정도로 살균력은 우수하다고 합니다. 살균 중에는 LED가 깜빡깜빡 점멸하고 살균이 완료되면 계속 켜져 있는 점등이 되는데요. 책상이나 데스크 위에서 올려놓고 밖에 나갔다 와서 한 번씩 살균시키면 좋겠죠. 그런데 솔직히 이게 안쪽에서 제대로 살균이 되는지 박테리아가 진짜 죽었는지 우리가 전문가 측정 장비를 구비해놓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 살 바에는 차라리 살균까지 되는 클리너를 사가지고 내가 직접 닦고 화면도 깔끔하게 쓰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제품은 헬로우 솔라입니다. 이것도 어떤 유명하신 배경음악님이 2만원대 가성비 스마트워치다 해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단언컨대 이 제품처럼 쓰고 싶지 않은 제품은 없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는 2만원대가 아니고 4만원 정도에 팔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어찌 보면 지금 쓰고 있는 메인 스마트워치가 애플워치 7하고 갤럭시 워치 4 이런 걸 쓰다 보니까 눈이 높아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게 아니고 저는 이걸 살 바에는 차라리 운동 트래킹 기능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미밴드 6나 P2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이렇게 동그란 디스플레이가 좋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샤오미 어메이즈 핏 GTR이나 GTS를 구매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제품들이 비싸긴 합니다. 특히 학생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이죠.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자 패션에 있어서 시계만큼 중요한 아이템도 진짜 없거든요. 왜 중요하냐? 어떤 시계를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가치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비싼 시계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만큼
채소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하시라는 거죠. 저는 그래요. 특히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되 싸구려 제품을 여러 개 사가지고 쓰라는 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제품을 한번 사셔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같이 떨어지는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싼 제품 산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시장에서 사요? 명품 사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왜 사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포인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히 남자한테 시계는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골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솔직히 이 제품은요,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왜 인연뽑기에서 주는 그 사은품 같은 거 있죠. 딱 그 정도의 퀄리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샤오미 어메이즈 핏 GTR GTS를 봤을 때는 와 이거 뭐예요, 되게 비싸 보인다, 좋아 보인다 했는데 이 제품은요 그냥 이 가격대만 해요. 좋게 얘기하면 솔직히 이 가격대에 이 정도 기능 들어가 있는 시계 대체품 없습니다. 12가지 운동 트래킹 기능이라든지 만보기, 심박수, 날씨, 심지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하기 너무 좋고 카톡 메시지 확인이나 알림 기능 등 전용 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1.2인치 디스플레이에 동그란 스마트워치 이런 기능 없습니다. 없는 건 맞는데 기능적인 것만 보실 거면 차라리 운동 트래킹용으로 미밴드 6나 갤럭시 P2를 사시길 권장드리고 아니시면 10만 원대인 샤오미 어메이즈 핏을 사시거나 아니면 중고로라도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를 사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기능, 입문용, 배터리에 초점을 맞춰서 사냐, 보여지는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사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자, 이렇게 오늘 2021년도 한 해 동안 이거 괜히 샀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아쉬웠던 제품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거 말고 대체품 뭐 있는데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 왜 내가 잘 쓰고 있는데 네가 감이 별로라고 얘기해?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 주관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참고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를 빗대어가지고 이 제품을 딱 봤을 때 맞아 나도 생각해보니까 저 제품 굳이 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간만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고요. 리뷰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이다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이 제품이 아쉬웠던 거죠. 어쨌든 이거는 우리 센스 있는 고라니 분들이라면 알아서 필터링 해가지고 들으실 것 같고 아무튼 2021년도 벌써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저 고니TV는 좀 더 세련되고 새롭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소리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2022년도 호랑이 기운을 모두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목표,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dancing.